안녕하세요 여러분, 엘로디입니다. 오늘 해볼 게임 가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그 게임 어떤 게임일까? 기대된다. 귀여워. 이 시작부터 귀여워. 아 귀여워. 종이 접기 한다. 비행기 날리네. 이란 뭐지? TRPG 하시는 마스터이신가? 아, 이게 아닌가? 우와! 종이를 뗐더니 섬이 움직여. 신인가? 이분의 신이신가? 아이구야, 사고 쳤네. 찢어진다. 종이 찢어진다. 아, 이렇게 여기로 내려온 거구만. 귀엽다, 그래픽. 이걸로 이동하는구만. 오. 그래서 뭐 어디로 가야 돼? 오. 오. 망원경인가? 오. 우와! 환영해요, 탐험가님. 이 세계는 당신의 의지로 변하여 아무 지도 조각이든 이동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필요한 대로 회전시킬 수 있어요. 같은 종류의 경계선이 있는 조각들끼리 연결시킬 수 있어요. 지도 위의 어두운 조각은 아직 탐험하지 않은 땅이에요. 가서 탐험해봐요. 아, 여기를 잡고, 오, 이렇게? 우와, 신기하다. 그리고 이걸 하면 모험할 수 있는 거야? 오, 신기해. 새로운 지도 조각을 찾아냈어요. 세계의 더 많은 부분을 밝히기 위해 새로운 조각을 이미 존재하는 지도에 연결해주세요. 지도 조각은 전곳에 흩어져 있어요. 더 많이 찾아낼수록 세계는 더 크게 자라납니다. 오, W가 새 조각. 오, 신기하다. 놔봐. 탐험은 어떻게? 땅에서 땅으로 가야 되나? 바다는 못 건너나? 아, 이렇게 가능하네? 오, 되게 신기하다, 게임이. 디. 오. 이거 잡고. 뭐 하세요? 안녕, 반갑구나, 꼬마야. 여긴 방문객이 자주 안 오는 곳인데, 가족들이랑 같이 왔니? 이제 저 떨어졌어요. 알겠다. 뭐 상관없지. 여긴 누구든 환영한단다. 그래서 제때 와줬구나. 오늘 내 귀여운 조카 딸인 시아나의 성년식을 하는 날이거든. 성년식? 그래 정말로 신나지. 성년식 생각에 정신이 너무 팔린 나머지 미끼를 들고 오는 것도 까먹었단 말이야. 그래도 괜찮아. 시기 곧이거든. 마음껏 섬을 둘러보거라. 그리고 식장에서 보자. 섬을 둘러보도록 해. 네. 섬을 둘러보라는. 오! 여기다 둬야지. 잘못 뒀다. 이게 좀 헷갈린다. 너, 놓으라고. 왜 안 놔진 이거? 잠깐, 이거를 그럼. D 하고. 이렇게 놓으면 되겠지? 예, 지도 조각. 오, 여기가 안에 아무도 없어. 그엉, 넌 누구야? 너 15살이니? 우리 엄마가 내가 성년이 되려면 15살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어. 네가 15이 아니라면 어떻게 바다를 건너온 거야?
사람이 15살이 되면 북쪽 부두의 배 안쪽에 도착해 바다로부터 온 선물인 거지. 15살이 된 사람은 그 배를 타고 섬을 떠나는 거야. 영원히. 나도 영원히 떠나고 싶어. 한 날 정도 말이야. 그 영원히라는 개념이 다른데?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야. 어디서 왔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니 신이 나는구나. 요 몇 달 동안 집에 벗어나지를 않았거든. 이 귀염둥이들 때문에 계속 바빠서 말이야. 우리 남편은 만나봤니? 근처에서 낚시 중일 거야. 봤어요. 많이는 못 잡을 테지만 그 양반 오늘 아침에 미끼를 하나도 안 들고 갔거든. 언제나 그렇지만 바다의 변덕에 맡겨야 할 것 같아. 우리 막내 꼬마는 생선을 좋아해서 다행인 것 같아. 저기 있는 작은 트집쟁이처럼 편식도 안 하고 말이지. 아니거든. 다른 가족들은 아직 안 만나봤니? 이 땅에 처음으로 온 건 켈란네 가족이지. 바다 오른쪽에 살고 있어. 시아는 내 시누이인데 가족들이랑 숲에서 살고 있단다. 시아의 딸내미인 시아나의 성년식이 오늘이야.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흐르다니 믿어지지가 않는구나. 그렇군요. 새 조각. 회전. 숲이어야 되네? 숲이 없는데? 근데? 잠깐만. 이거를, 돌려야 되는데 자꾸 헷갈리네. 회전. 요렇게 두면 되겠다. 담엄. 왜 이렇게 헷갈리는지 모르겠어. 지도 조각. 이건 뭐지? 평범한 흙더미야. 오. 끝이야? 그럼 또 이걸 회전을 시켜서 내려가자. 저기 있다. 오. 즐거운걸 이거. 여기서 이따 두고. 저기가 시아난인가봐. 제가 시아난인가봐요. 아닌게? 지도조각은 없고? 이런 익숙한 얼굴이 아닌데 길을 잃은게 틀림없구만. 작은 섬인것 같지만 매번 집에 가는게 잃어버린다니까.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 인어로 가득하고. 인어요? 좀 불컸긴 한데 나 좀 집으로 가는 거 도와줄래? 이 주변 좀 잘 아는 것 같던데. 우리 집은 바다를 따라 초원의 동쪽에 있어. 동쪽이 어딘지만 알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동쪽이요? 저기 위에가 아니에요? 초원의 동쪽? 초원 동쪽에 있을 거야. 초원 동쪽? 뭐가 문제지? 초원을 따라 동쪽이 있다며. 동쪽이 있다며. 동쪽. 아씨, 동쪽이 아니었어. 동쪽이 아니었어. 아우, 드디어. 오, 그래. 여기다 치고. 저게 내 집이고, 우리 마누라. 마누라 맞구만. 와, 정말 다행이야. 진짜 다행이에요. 도와줘서 고맙다, 꼬마야. 안녕. 우리 바깥 사람 도와줘서 정말 고맙구나. 사랑하긴 하지만, 우리 남편은 제 얼굴에 달려지 않다면, 코도 잃어버릴 인간이야. 전에 본 적 없는 애 같은데, 다른 부족에서 왔니? 너희 전통은 뭐니? 우리 사람들은 바다를 건너온 개척자야. 바다를 타고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섬인 이곳에 정착했지. 여기를 찾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 정말 마음에 들거든. 시아나는 아직 안 만나봤니?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특별한 아이야. 작별 인사하는 건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떠난다니 참으로 기뻐. 만약 볼 일이 있다면 널 만나도 반가울 것 같구나. 조개 스프. 아무도 없어. 이제 시아나 만나러 가면 되나? 이따 두고.
갖다 두면 갈 수 있겠지? 가자. 어? 여기서 뭐하니? 쉿! 시아나 찾는 중이야? 걔는 숲에 살아. 여기보다 훨씬 큰 숲에. 야, 날아가. 오! 오! 우와. 어, 점점 많아지네. 아, 잡아. 일단 잡고, 놓고. 이러면 갈 수 있지 않을까? 대충 살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뭐야, 여기 아니야? 밑인가? 뭐지? 큰 숲을 만들어야 되나? 그러면은, 에에. 오, 희한한 저 기집애 뭐예요? 에헴, 무슨 일이 있니 꼬마야? 알겠지만 여긴 사유지야. 미안하구나. 희한한 때문에 요즘 좀 힘들었거든. 와줘서 고마워. 희한한이 계속 배를 타고 나간 뒤에 돌아오겠다고 하고 있어. 우리 방식이 아닌데 말이야. 그건 바다의 의지가 아니야. 사람이 항해를 시작하면 절대 출발지로 돌아와서는 안 돼요. 이건 전통이니까. 나도 안단다. 시안한 때문에 가끔씩은 정말 혈압이 오른단 말이지. 항상 자기 식대로만 하려고 해. 어디서 그런 모든 습관을 배워왔는지 누굴 닮았는지 몰라. 좀 가혹하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건 남은 시간을 함께 보내주는 것뿐이야. 시안은 아마 혼자 호수 갔을 거야. 혹시 그 애를 봐주러 갈 수 있니? 난 좋은 상담자 같아서 말이야. 어린애한테 뭘 맡기시는 거예요? 이 집은 마누라랑 내가 다 지은 집이야. 우리 둘 다 손재주가 좋거든. 내 우리 집 소개도 시켜주지. 여기가 거실이고 주침실 주방이야. 이게 전부지. 호호호. 거참. 조갑이 목걸이. 어, 지도. 우리 조상님의 섬에 이 동물이 살았다고 해. 이가 검은색 곰이라고들 하더라고. 아니면 짧게 줄여서 흑곰이라고 하던지. 저렇게 큰 동물이 있다는 건 믿기 어려워. 한번 보고 싶은걸. 정말 큰 동물이야. 믿기 어려울 정도라니까. 아름다운 점토 냄비. 거품이 북을 내는 해산물 스튜가 담긴 냄비. 맛있겠다. 야, 매운탕이잖아. 어휴. 호수? 짠.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시아난이구나, 니가. 떠날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전통인 건 알지만 나한텐 가족이 전부인걸. 내가 떠난 후에 가끔 들르는 게 왜 잘못된 거지? 여기 사람들은 이런 전통을 너무 오랫동안 유지했어. 그래서 왜 처음 이런 전통이 시작되었는지도 잊어버린 것 같아. 모든 전통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가끔은 그냥 우리가 계속 해왔기 때문에 하니까. 아, 미안. 조금 기분이 나빴었어. 들어줘서 고마워. 그래서 넌 누구야? 저도 제 이름을 모릅니다만. 불안해할 필요 없어. 난 시아난이야. 우리 섬에 온 걸 환영해. 곧 영원히 떠날 예정이지만 오늘이 내 성인식하는 날이거든. 조금 신나는 점도 있긴 하지만 밖에서 외롭게 살아갈 걸 생각하면 두렵기도 해. 난 친구들 만나는데 좀 서툴러서 오래 걸리거든. 아, 그런 거 있지. 그리고 모험은 함께 떠나는 게 더 재밌기도 하고. 우리가 막 만나긴 했지만 혹시 나랑 같이 가자고? 함께 안 갈래? 넌 좋은 친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좋다는 거야, 싫다는 거야? 그래.
와, 정말? 분명 재밌을 거야. 부모님한테 빨리 말씀드리고 싶어. 네 부모님은? 너도 네 부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하니? 그 비행기가 있었는데 떨어졌다. 뭐 그런 그분들 찾으러 가면 되지. 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할 게 하나 더 있어. 도와줄 수 있니? 그래. 항상 지가 가까이 있음을 느끼고 싶거든. 그러니 흙 한 줌만 모아주면 고맙겠어. 이성과 작별 인사하기 전에 조금만 시간이 더 필요한 것뿐이야. 흙 좀 찾아주지 않겠어? 나 흙 봤는데. 숲 해안가 그리고 초원이 만나는 곳에서 최고의 흙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찾아내면 이 흙을 이 가방에 좀 넣어줄래? 고마워. 그래. 삽도 주지 그래? 손으로 파내라고? 어참. 숲과 뭐? 잠깐. 뭐라고? 숲 해안 초원이 만나는 곳? 동쪽, 아니 서쪽으로 착각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기 있지 않았나? 대충 저기 있었던 것 같은데. 일단 가보고 없으면 지도를 만져보지. 만져보도록 하죠. 저기 있다. 요거. 야, 흙 가져왔어. 가져왔다. 흙 가져왔니? 여기 있다. 좋아 보이네. 고마워. 그런데 흙 속에 이상한 종이 조각이 묻혀 있네. 그거 놔둬. 지도야. 네가 가질래? 자, 여기. 이제 필요한 건 모두 가진 것 같아.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어. 광활한 바다도 우리 앞에선 아무것도 아닐 거야. 시아난과 네 이름이? 카토. 시아난과 카토. 와우. 준비 다 됐으면 북쪽 부두의 식장에서 만나. 만세. 북쪽 부두의 식장? 북쪽 부두? 그럼 북쪽에 부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아, 저기 있다. 새 조각. 짠. 하고 가자. 가자. 모험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 이제 때가 된것 같군. 시아난과 함께 간다고 잠을 오고 왔구나. 바다가 네 여정에 행복과 함께 은총을 내리길 바라마. 너 같은 친구가 있다니 시아난도 정말 행운아야. 에헴, 부탁 하나 해도 되니? 응, 뭐야? 이 기념품을 들고 가려렴. 그리고 어디서든 우리 아들을 만나면 전해주지 않을래? 아들 이름이 뭔데요? 만날 거란 보장은 없지만 우리 사랑을 전해줄 수 있다면 감사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 아들 이름이 뭐냐니까. 해냈어. 딱 도구쇼할 시간이야. 참치야? 시아난이 정말 그리울 거야. 이제 그물 감는 걸 누가 도와주겠어? 정말 우리 아이가 자랑스러워. 그리고 네가 같이 가져서 고맙기도 하고. 우와, 저배 정말 멋지다. 분명 갈고리가 달렸을 거야. 쿵쿵쿵. 여보 봐요, 바다가 시아난에게 준 선물이에요. 볼 때마다 마법 같다니까요. 가자, 시아난. 안녕, 카토. 정말 배가 왔다는 게안 믿겨. 갈 준비 된것 같아. 넌 어때? 그래, 갈 준비가 됐어. 야호, 시비식을 시작해보자. 성인식 어떨려나? 궁금하다. 우리 딸 이별 선물이야. 황새치뼈로 만든 목걸이지. 왜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거야? 한번 떠나면? 이해할 수 없는 전통이야. 이 목걸이가 니게 평온과 인내심을 주길 바라마. 밤낮으로 말이야. 우리 아름다운 딸. 엄마, 안녕. 잘 있어. 잘 있어요. 잘 있어요. 건강하게 계세요. 눈을 감으렴. 그리고 바람에 부드러운 포옹을 느끼는 거야. 아빠도 잘 있어요. 건강하세요. 평생 못 오는데.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네 자신의 운명을 찾길 바라봐. 사랑한다, 시아난. Me too. I love you, 파파. 어째서 영원히 못 만나는 거야.
고마워요. 모두들 축복해줘서. 때가 되었으니 세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네요. 금방 또 들을게요. 시원한.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렴. 농담하는 거예요. 뭐 하하 참 말괄량이라니까. 라스트한테 인사 전해줘. 아무튼 못 말려. 안녕 모두들 또 봐요. 히히. 가자 카토 파도를 타자. 그래 가자. 즐거운 여행이 나를 기다린다. 오, 웬 커다란 오징어? 크라켄인가? 휴, 우리가 해냈어. 아직도 이게 네첫 항해라는 게 믿기지 않아. 넌 정말 타고난 항해사구나, 카토. 저 안개를 어떻게 돌파했는지 아직도 꿈만 같다니까. 에헤. 전통대로라면 내가 처음으로 발견한 섬에 정착해야 하는 거 나도 알아. 하지만 아주 조금만 더 탐험해도 될것 같아. 새해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건 그렇고 이초원 참 멋져. 얘 여기서 둘러보면 내가 근처에 섬이 있는지 알아보는 건 어때? 내일 여기서 보자. 난꼭그 잠긴 도시를 찾을 거거든. 정말 봤으니까. 그래. 쉬어. 이제 돌아다닐 수 있네. 지도. 어? 방금 뭐가 올라갔는데? 어? 양이야? 매야 귀여워. 아, 귀여워. 어디 뭐또 없나? 여기도 있다. 양이다. 오, 이게 끝인가 보다. 잡 여기다 두고 잠깐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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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두면은 탐험을 하자. 오 누구지? 냐냐냐냐냐냐 냐냐냐 쉿 예? 잘 알아, 어린 삭삭들아. 돼지의 율동을 듣고 녹음의 숨에서 깨어나라. 돼지의 관목을 앞으로 뚫고 나와 내 멋진 비트를 들어라. 들어라. 강렬하게 콧노래 부름. 뭐지? 뭐 하는 사람이지? 가. 와, 내 양. 내양못 봤어? 두 마리 봤어. 잠깐 잠이 들었는데 양이 다 도망갔나봐. 저 눈꽃을 타먹어버리면 안 되는데. 아빠 말씀에 의하면 눈꽃은 마시멜로우 맛이 난다고 하셨지. 양들이 엿들은 게 분명해. 양떼를 다시 목에 넣어줄 수 있어? 그래, 어디다가 모아둘까? 양떼를 같은 자리에 모아두면 되나? 양 여기 있지 않았나? 양한 마리 여기 있고. 아이고, A인데. 여기 두고. 여기 두고. 이름 다 모은 거 아니야? 내 토불스 얀몽을 도와줘. 이게 아닌가 봐. 어떠냐? 아니, 도대체 뭐가 문제냐고. 모은 게 아니냐고, 이 정도면은. 진짜 어이가 없어가지고. 모았잖아, 모았잖아. 뭐가 문제야, 도대체. 가자, 가자.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 양한테 다 말을 걸면 되나? 아니, 다 모았는데. 뭐가 문제지? 이유를 모르겠어. 흠, 그 털수성이들 널 무시하고 있어? 그 꽃에 푹 빠진 것 같네. 뭔가 더 맛있는 걸 가져오기 전까지 널안 따를 거야. 초원에서 가장 맛있는 식물이라. 투야 아줌마가 아시지 않을까? 그분은 노래하는 농부니까.
뭐야, 이거 말, 양한테 말 걸어야 됐네? 에라이. 저기 있다. 뇨뇨. 뭐가 양을 또 잃어버린 것 같네. 항상 그런다니까. 양을 센다고 잠에 들면 어떡해. 그럼 분명 너한테 양을 찾아달라고 했겠지? 예. 그럼 니게 꿀과일이 있다면 양이 따라오지 않을까 싶네. 꿀과일 주변에서 자라는 붉은 악마 식물과 헷갈리지 않도록 해. 관련 노래까지 있을 정도니까. 붉은 구구는 설탕처럼 달콤하고 질기는 하나뿐이지. 악마와 헷갈리지 않도록 해. 확실히 구분해야 해. 야야야야야. 줄기가나? 이건데? 더 있나? 어디 더 있나 보자. 나나나나나. 애들아, 꿀과일 먹을래? 매. 아투. 아, 다 쫓아온다. 귀여워. 꿀과일 먹을 양. 매. 아, 귀여워. 아, 귀여워. 가자, 얘들아. 아, 귀여워. 프레들리, 프레들리를 찾았구나. 셋 남았어. 페로니카 잘 있었었구나. 이말갈량이 같은 이라고 이제 두 마리. 실비오를 찾았구나. 장난꾸러기 같으니. 흠, 페넬로페가 안 보이네. 눈꽃질의 가운데 자신만의 비밀 장소에 간게 틀림없어. 눈꽃지대 가운데 자신만의 비밀 장소? 가 어딘데? 아세요? 눈꽃지대 가운데 자신만의 비밀 장소? 어디 따로 있나? 내가 못 찾은 건가? 지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어어! 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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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휴, 양을 모두 찾아줬구나? 정말 고마워. 너 정말 찾는 거 잘하네. 우리 아빠도 도와줄 수 있을지도. 우리 아빠는 항상 수집품 목록에 넣는다고 새 식물을 찾아다니거든. 우리 텐트 방문해주면 내가 아빠를 소개시켜줄게. 우린 이 대초원의 반대편에 살아. 그냥 길만 따라오면 돼. 거기서 보자. 나는 양좀 세우고 있을 테니. 또 자네, 또 자네. 왜 그래? 매? 아, 귀여워. 지도다. 고마워. 먹었구나, 제가. 그리고 또 있어? 가보자, 일단. 앞으로. 오, 종이. 지도. 내가 날렸던 비행기 아니야, 이거? 우리 소녀 카토. 정말 재밌었단다. 겁에 질렸을 거라 생각한다. 하지만 네 할미는 강하단다. 내 걱정은 하지 말거라. 비공정은 괜찮아. 좀 상태가 나빠지긴 했지만. 지상의 사람들은 친절하단다. 조금 이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분명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게다. 우린 피가 이어져 있으니 말이다. 서로 몸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넌 언제나 이 할미와 함께 한단다. 아, 그리고 지도가 보이는 대로 모아두는 거 잊지 말렴. 세상을 돌아다닐 때길 찾는 데 도움이 될 거야. 이제 즐기렴.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할머니, 제 걱정은 안 하시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강하네. 할머니, 연약한 소녀는 마치 없다는 듯이 네가 이 모험을 즐기고 있을 거란 걸 알고 있다는 듯이. 여기 언제 와 계셨대? 잘 들어보면 모든 식물마다 리듬이 있지. 들어보라고. 병제추 창배우 추배양, 추배양, 추배양. 양배추, 양배추. 너도 들려? 벌써 두 배는 빠르게 자라고 있어. 이제 방해하지 마. 뭐, 저런 노래를 불러?
양배추 양배추. 어? 이거 먹고 뭐지? 다리로 가는 고든 길. 야호, 이 수업은 최고야. 난 태고발 거야. 몽카르처럼 최고의 식물 수집가 태고발 거야. 쉿. 어제 라젤리 잎을 봤어. 선생님한테 말하지 마. 모두 집중. 이건 달연꽃이야. 달빛 아래서 꽃을 피우고 난 동안에 땅속에 잠들어 있지. 와, 이건 벨가시야. 부드러워 보이지만 찌르기 싫으면 절대 건드리지 마. 오. 아, 안녕. 우린 신경 쓰지 마렴. 수업 중이니까. 뭐를 찾고 있니? 뭐는 보통 여길 통해서 집으로 가. 굽은 도로로만 가, 따라가. 그러면 뭐의 텐트가 보일 거야. 굽은 도로요? 알겠습니다. 가끔 뭐는 강에서 멈춰서기도 해. 곧게 뻗은 길을 따라가면 될 거야. 아, 그리고 모네 양들이 우리 양배추를 또 먹으러 왔다고 전해줘. 매매. 텐트로 가는 굽은 길. 여기로 가면 되는 거잖아. 가자, 가자. 잠깐만, 뭐라고? 굽은 길 다음에 뭐라고요? 표지판? 굽은 길로 간 다음에 여기로 가면 되나? 이게 무슨... 야, 이게 아니군. 어이가 없어가지고. 짠. 어, 나왔다. 아, 이쪽으로 가야 됐네. 먼저. 어이가 없네. 왜 굽은 길은 안 되고 이 길은 되는 건데. 흠, 비밀 임무를 방해하지 마. 내 말은 평범한 일반 임무 말이야. 나 아무 말 안 했어? 좀, 나 아무 말 하면 안 돼. 강상류를 찾는 거 말이야. 특정 조건하에 특별한 식물이 거기서 자란다고 들었거든? 그거 아마 유령백합일 거야.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더 이상 안 돼. 임무로 돌아가야 해. 거의 다 됐단 말이지. 쉿, 나 생각 좀 하자. 우, 이 앞 길 없음. 그렇군, 길이 없군. 오, 저기 굽은 길이 하나 더 나왔다. 이걸로 가는 건가벼? 잠깐만. 아, 또 잘못 눌렀어. AD를 왜 자꾸 탭이랑 헷갈리는 거야. 나 자신아, 정신을 차려. 예! 가자. 아, 귀찮아. 이거 어떻게 안 되냐? 어떻게 안 되냐? 어떻게 되냐? 잠깐만.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 안 되네. 아니지. 이렇게 듣고. 그리고 이렇게 두면 아, 쇼컷 완성. 야, 신난다. 우후. 예, 왔다. 정말 거대한 잎이다. 네이버를 두는 게 좋겠어. 주황색 과일 담긴 바구니. 과일 본지 오렌지. 예? 무슨 이런 썩은 기글을. 갈 수 있는 도끼만 있었더라면. 화려한 꽃들이 담긴 부대다. 끝인가? 오, 맞았구나. 잠 좀 자려 했는데 페넬로파가 계속 방귀를 뀌고 있어. 정말로 붉은 악마 준 거 아닌 게 확실해? 어쨌든 우리 아빠 좀 소개시켜주려고. 우리 아빠는 전 세계에서 식물을 모고 다니셔. 네가 새로운 식물 찾는 걸 도와줄 수도 있을 거야. 저기 있는 커튼 너머에 계셔. 커튼? 아, 날로. 그 아빠의 개인 곡식이야. 잊지 마. 야, 몰래 보자. 야, 몰래 좀 보자. 에이.
얘가 깐깐시렵네. 원래 보면 좀 멋대. 어디로 이어질까? 아! 이것도 내가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참. 풀차. 양배추 수프. 오. 오! 오! 어서와. 어서와. 절대 인사 안 하고 방부터 뒤져보는. 우리 아들 무 말로는 양 찾는 걸 도와줬다지? 고맙구먼 우리 꼬마 양반. 예, 뭘요. 잘해주세요. 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누구든 초원에 오는 사람은 우리 친구니까. 내 이름은 굉장한 몽카르라고 해. 굉장한 식물 수집까지. 짠! 저는 부자가 되고 싶은 엘로디예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보통 난 친구들과 함께 식물 연구를 하러 다른 초원으로 가곤 해. 각자 부족끼리 씨앗을 교환하기도 하고 말이야. 모든 종류의 식물을 기를 수 있게 말이지. 새로운 식물은 언제나 환영이야. 어제만 해도 새로운 장미종을 발견했어. 이제 이름 붙일만한 게 떠오르기만 하면 되는데. 내 얘기는 여기까지 하지. 네 초원에 대해 말해줘. 별 할 말이 없는데. 잠깐, 아무 말 하지 말게. 어디서 왔는지 맞춰볼 테니까. 그런 룹은 생전 처음 본데. 바다 건너온 거 맞지? 자네 머리에 붙은 해초가 그 근거야. 떼줘요, 봤으면 좀. 그런데 어떤 섬에서 왔을까? 알려주지 마. 알았다. 아, 몽카르. 이런 똑똑이 같으니. 잘했어, 잘했어. 나 자신을 쓰담쓰담. 다른 방에 있는 내 공책은 내가 여행하며 만난 모든 식물을 일람한 책이야. 그 책을 한번 읽어보고 네 고향에서 나는 식물을 알아봐줄 수 있겠어? 그러면 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공책을 읽어. 아빠지 허락 맡았어? 그럼 뭐. 아빠지 허락 맡았으면 뭔 소리야. 두꺼운 곡책, 춤추는 소나무, 신감자, 가짜이끼, 구스베리. 오, 계속 이어지네. 제 읽고 왔어요. 내 곡책 읽어봤나? 예. 거기서 아무 식물도 못 본 건가? 어떻게 그런 일이? 얼마나 이국적인 곳에서 얻기에? 거기선 도대체 어떤 식물이 자라는 거지? 글쎄요. 정말로 수수께끼 같은 아이로군. 뭐가 왜 널 여기 데려왔는지 알겠어. 네가 날 도와줄 수 있을 것 같구나. 각 초원마다 독특한 식물이 자라지. 우리 초원에선 신비로운 유령백합이 자라지. 가장 아름다운 빛을 뿜지만 이름처럼 단명하는 식물이야. 꼬르륵거리는 소리. 이런 불쌍한 아이를 봤나?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이거 보게 식물 얘기나 떠버리고 있었군. 여기서 저녁 먹고 오늘 밤을 보내지 않겠나? 감사해요. 저녁 시간 때 얘기하도록 식물 얘기를 아껴두지. 아니면 식물 말고 다른 얘기도 가능하긴 하다만. 뭐? 네, 아빠. 빨리 손님이랑 같이 먹게 저녁 좀 만들어줄 수 있니? 애한테 뭘 시키는 거야? 당신이 해. 당신이 아빠면 당신이 해. 물론이죠. 그건 그렇고 부탁하면 되겠는지 모르겠군. 우리의 빛나는 잎이 어젯밤에 바닥이 나서 말이야. 강가에게 숲에서 좀 가져오라고 했긴 했는데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어. 이름이 강가야? 그 녀석 좀 받을 수 있나? 난 바로 나가봐야 하거든. 자연에서 오랫동안 떨어져 있으면 안 돼. 뭐야 이 아저씨. 강가? 어디 있는데요? 숲 근처? 아, 나 여기 있구나. 왜 이렇게 덩 떨어져 있대? 숲 근처. 아이고, 뭐고. 잠깐만요. 숲을 만들어. 숲을 만들어. 아, 이 사이에 뭐가 하나 있었으면 딱 좋을 텐데. 아쉽다. 못 넣잖아 이거. 여기 두면 되지 않을까? 가보자. 얘인가? 강가가? 여기 봐봐. 강가 삼촌이 이 숲을 더 언급했어. 요 숲? 아, 그럼 이 숲을 좀 크게 만들면 되나? 들어봐. 강가 삼촌 목소리가 이 숲에 들렸는데.
여길 조금 넓게만 되면 되나 보다. 아, 잠깐만. 잠깐만. 오, 됐다. 예. 내가 잘못 본 게 아니었어. 나랑 떠나줘. 떠나줘, 삼촌. 정말 시끄러운 삼촌이니까 비명 지르는 선놀이 하자. 아하. 드디어 강의 상인을 찾았어. 세상에, 벌써 저녁 시간이야? 수수께끼를 불다 보는 시간이 또 세 가지 지나간다니까. 밥은 먹어야겠지만 그래도 내일 강으로 타면 나갈 걸 생각하니 정말 기대돼. 이 작은 성게들이 날 보내줄 것 같진 않지만 나 대신 이 빛나는 잎 좀 몽카르에게 가져다 줄 수 있어? 고마워. 그래요, 가져다 줄게요. 뇨뇨뇨. 몽카르스에게 갑시다. 이 어딘가 있지 않았나? 아, 저 있구만. 제가 여기다 두고 이걸 여기다 두고 여기다 두면 여기 밑에 있지. 몽카르시 여기요. Here you are. 아, 비난이 비고운 강가를 찾은 모양이구나. 예전부터 잎을 보여주면서 모두에게 밥 먹을 때 알리곤 했지. 오! 오! 강 밑바닥을 씹어먹는 맛이 나긴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향기가 나지. 오! 뭐야 이게. 어, 신난다. 즐겁다. 와, 배부르다. 내 프레리 파이 맛있었어. 우리 어머니가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기 전에 가르쳐 주신 거야. 언제나 이걸 보면 어머니 생각이 나지. 저 안에 별이 되어 계셔. 랄랄랄랄랄라 룰루루루. 우리 노래 어때? 성장을 기원하는 곡이야. 초원과 함께 조화를 이루며 이 노래를 부르지. 아빠 말씀으로는 모든 땅마다 각자 목소리가 있다고 해. 집중해서 듣는다면 말이야. 엄마가 아빠께 씨앗과 함께 노래하라고 가르쳐 주셨어. 그리고 아빠도 곧 내 가르쳐 주시겠지. 그때가 기대돼. 일어나. 강에서 무척 흥미로운 상황이 발생하고 있어. 강가가 유령 백합이 피는 걸 발견했지. 모두가 백합을 보러 가고 있어. 우리와 함께 하지. 오, 유령 백합.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겨. 어딨는데요, 유령 백합이? 그래서 어딨는데 유령 백합 어디서 폈대? 오, 이가 정말 스릴 넘치네. 아이들한테 이 식물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 죽겠어. 애들 데려싸 했는데 그런데 좀 시끄러워야지. 오, 조용히 해야지. 정말 멋지지 않아? 이 식물은 굉장히 수준이 많다고 들었어. 모두 조용히 있자고. 숨어야 해. 쉿. 모두 숨어서 봐요. 좋은 아침. 이봐, 나 강의 상인을 찾아냈어. 지금 숨어있는 중이야. 모두 잘 숨어있어? 여기 공간 좀 있거든? 아, 뭔데 뭔데? 오? 오? 알? 연꽃인데? 백합이라기온? 어? 매. 아, 정말. 아, 양, 뭔 짓이야. 프레델리, 뭔 짓을 한 거야. 안 돼. 유령백합은 먹을 게 아니야. 양은 양배추를 먹어야지. 유령백합이 저 시끄러운 양이 놀라켜버렸어. 어쩌지 이제. 매. 내 유령백합이라면 어디로 갔을까? 수수께끼는 기뻐만 가네.
물 타고 흘러갔었지 않을까요?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지? 짠. 쪼기 있다, 쪼기. 요령 백합. 안녕? 어딘가에 가는 것 같아. 풀어내자. 오? 어딜 가는 거죠? 아하, 귀여워. 잠들었다. 유령 백합. 오? 부엉이세요? 에? 자요? 뭐 어쩌라고요? 에? 뭐 어쩌라는 거지? 다른 데를 둘러보고 올까? 여긴 뭐가 없고. 저기를 가봐야 되네. 아, 동그라미를 만드란 뜻인가? 오! 부엉부엉. 저 비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거지? 여기 정말 이상한 곳이야. 너도 전령이야? 네 수염 어디 갔어? 저 수염 같은 거 안 나요? 죄송한데. 상관없지. 첩이 찾아놓은 이 이상한 이삭이 좀 봐. 무슨 생각 안 들어? 네? 이 숲은 흥미로워. 못 봤어. 부엉이가 나무에서 널 지켜보네. 헤헤, 묘목 잊지 말라고. 근데 내 인벤토리 어떻게 열어? 저기로 가야 되잖아, 잠깐만. 잠깐만. 얕다, 두자. 가자, 가자. 아, 맞다. 이거가 없어야 되는데. 자, 어떻게 가야 되지? 일단 저쪽으로 옮겨. 아씨, 어디로 가야 돼? 아, 나 물. 물 때문에 못 가네, 이거. 됐나? 저기. 지도. 지도. 정말 우아한 녀석 같지 않니? 정육도 좋고 가끔은 우리를 위해서 사냥도 해준다니까. 밤에 말이야. 독수는 최고의 동료다. 높이 날고 단단한 물도 가져지 덜도 훌륭하고 잠으로 고귀하다. 자연님의 안개는 서늘하지. 마야되면 불가에서 몸을 녹이고 가도록 해. 어떻게 자연님까지 들어왔냐 꼬마야? 바다를 건너왔지만 내륙을 탐험해본 적은 없구나. 신기하네. 난 붉은 나무 숲의 레카드야. 이 사람은 과무지의 니에비지. 우리 전령한테는 인도해줄 동물들이 있지만 너 같은 외부인들한테는 좀 헷갈리는 곳일 거야. 숲이 나가는 길 알려주겠지. 행운을 빈다. 안 도와주세요? 길은 안개 속에 있고 안개는 마음 속에 있다. 안개는 깊다. 그댄 더 깊이 들어갈 것이다. 눈을 크게 들어. 예. 오, 안개가 이건가 봐. 아이고. 세조가. 아하. 놓고.
떼고 이걸 떼고 놓고 탐험. 야, 뭐지? 옷자락. 아, 이렇게 해서 옳은 길을 찾는 건가 보다. 아하. 오, 옷자락이다. 오, 왔다 갔다 하면 계속 바뀌네. 옷자락. 이쪽인가 그럼? 이러면은 밑에가 아닌가? 밑에고. 띠링띠링띠링 소리가 들리네. 밑에다. 띠링띠링띠링. 어? 뭐니? 오른쪽? 잠깐만. 거기서. 어? 헤맸다. 위쪽이네. 위쪽이 아니란 말이야? 이쪽으로 하고 그 다음이 위쪽이다. 띵띵띵띵띵띵. 어, 그 다음도 위쪽이다. 띵. 어? 봤다. 오, 지도. 지도. 잠깐. 아이고. 놓고. 놓고. 아, 네. 이건 아직 못 가는 곳인가? 아직 못 가는 곳인가 봐, 여기는. 그럼 이걸 한 칸 끼고 놓고 놓으면은 갈 수 있지롱. 오, 이곳에 물은 증발하는 게서 나오네. 꽤나 시원한 걸. 흠흠흠. 안녕 숲의 친구, 난 상록수의 촐맥이지. 이 털복숭이는 털복숭이 친구는 내 동물 동료야. 걱정 말라고, 친구니까. 이 동물 동료는 어딨어? 없어요. 아, 미안. 그런 걸 물어보다니 예의가 없었구만. 이 자연림은 정말 깊고 항상 바뀌어. 우리 전령도 혼자서는 못 다닐 정도지. 아무 동료도 없이 혼자 여기를 이만큼 오다니 대단한데. 우리는 동물과 함께 자라고 동물들이 어머니로의 길을 안내해줘. 동물들은 음식 찾는 것도 도와주고 위험에서 보호도 해주고 밤에는 따뜻하게 품어주기까지 하지. 정말 이런 친구가 또 없다니까. 자연님, 더 깊은 곳에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있을지도. 길이 없어 보여도 숲의 안내를 믿길 바라. 이 녀석은 길 찾는 데는 재능이 없지만 힘이 강력하지. 그 어떤 자연부도 우리를 막지 못한다고. 그렇군요. 아, 또 이거네. 이거는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아. 가서 알아보자고. 또 길이 나올 테니까. 쓰러진 나무. 오. 아, 이거 이번에는 이거구나. 아이고, 고고. 밑으로 다시 가? 오. 인사하는데? 에, 나도 같이 가요. 이쪽으로 가라는데, 이쪽? 오른쪽으로?
잠깐만. 그러면은 조루가 놓고 어 이쪽이네. 왼쪽 이쪽. 아 자꾸 바뀌어. 잠깐 이거를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놔야 되나 보다. 어때? 이쪽은 못 가. 여기로 가라는데 갈 수가 있어야지. 그럼 잠깐만. 그러면 여기서 오른쪽이면은 요렇게? 여기서 밑으로. 어? 도착했다. 에? 오오오오. 오오. 오오. 구시엄. 놓고. 놓고. 이건 아직 못 가냐? 못 가네. 안 맞아. 가자 가자. 오오. 오. 일단 이거부터. 뭐 하세요 여기서? 도로 끝났다. 하지만 아직 길이 남아있다. 나무를 통해 숲을 봐라. 우리 곰 친구는 폼을 좋아해. 걱정 마. 얼마나 점잖다고. 그래. 헉. 아 귀여워. 안녕? 또 볼 줄 몰랐네꼬마. 여기까지 오다니. 자연님은 예측 불허라니까. 다른 이들한텐 나가는 길을 알려줬는데 너한텐 더 깊은 곳을 내야 하는 모양이로구나. 어머니께 거의 다 왔어. 여기 나무들을 빽빽히 자르는 것 좀 봐. 피곤하다. 휴식. 휴식 후 출발. 너도 알겠지만 우리 숲 사람들은 포옹하는 거 좋아해. 우리 부족은 자꾸 수많은 숲에 흩어져 살지. 포옹은 우리를 서로 더 가깝게 느끼게 만들어줘. 포옹과 차 한잔이면 나한테 있어서 그건 인생 그 자체야. 그렇군요. 아, 또 가야 돼? 여기로 가야겠다. 너무 먼데. 요렇게 가야겠다. 가자. 이쪽? 이거 떼고 놓고 이쪽으로 가란 건가? 오. 더 왼쪽? 다시 오른쪽? 이걸 좀 다른 데 둬야겠어. 계속 헷갈린다. 어? 어? 지도. 뭐지? 올라가 보자. 어? 지도. 어? 뭐야? 우리 카토 멋진 모험을 하고 있길 바란다. 초원은 방문해봤니? 거기 가면 수많은 새로운 식물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게다. 우리 비공정이 드디어 작동하고 있어. 전처럼 잘 돌아간단다. 네가 지나갈 걸 대비해서 이 편지를 자연님에 떨어뜨려주마. 거기서 길을 잃는다면 숲의 중심으로 가렴. 내 오랜 친구가 특별한 나무 하나를 지키고 있단다. 날 기억하려나? 난 계속 탐색하마. 하늘을 잘 지켜보거라. 너도 모르는 새 우린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다. 사랑을 담아 할머니가. 할머니 감사합니다. 아 W가 이거네? 아하 처음 알았어. 어? 들어갈 수 있다. 잠깐만. 이렇게 이렇게 두면 됐다.
예예예 신난다 신난다 즐겁다 즐거워 모험이 신나요. 오. 어?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어지나? 어, 이어진다. 이어진다, 이어진다. 그리고 여기서 그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지렁이 지렁이 그리고 또 개미집? 어 지렁이 집이구나. 지렁이는 그런 애들 행복해 보여. 그런데 어디까지 이어질까? 지렁이. 자, 저건 또 뭐야? 오! 아! 야야야야. 왜 화내지? 아, 어머니께서 울었어. 언제나 울었지. 사실, 야, 처음에 묘목을 잃어버렸어. 정말 부끄러워. 어머니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첩이 어떻게 하지? 어디로 가야 하는 거야? 의식을 거행할 시간이 거의 다 되었는데 내 숲으로 돌아갈 시간은 없고 대체할 무명이 첩한테 있었으면 지렁이를 데려와야 되나? 아 이건 묘목이 아니야. 하는 되겠는 걸? 씨앗 또 식물 아니겠어? 식물이 아닌 것보다 낫지? 고마워 수 없는 정령. 넌 자꾸 친절하구나. 첩은 고맙게 생각해. 그리고 가볼게. 우우 나도 오 신비롭다. 아 저기로 가야 되는구나 이번에는. 여기 안 맞고 여기 안 맞고 일단 가봐. 전문가만 칠 수 있을 것 같아. 아 여긴 아니야? 아,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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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여기까지 와봐. 그리고 여기로 가야 된다는 거지? 닫고 닫는다. 예. 귀여워. 아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됐다. 응? 이 밑으로 내려갈 수가 있다. 저 밑으로 내려가는 길을 또 찾아야 된다. 아 그참 복잡스럽네. 어우 복잡해. 맞는다. 포기하지 마. 포기하고 싶은데요? 어, 됐다. 어, 드디어. 휴. 왔다, 왔다. 저 뭐지? 불완전한 기호가 새겨져 있는 부서진 돌.
오, 완전 길다. 이쪽도 보자고. 어, 저기도. 돌. 돌을 모아야 되나 또? 그럴싸해. 일단 좀 한번 싹 둘러보고. 또 어디에 뭐가 있지? 여기가 아까 거고. 여기도 있다. 불안전한 돌. 오호. 또? 저기 있다. 돌. 돌 하나. 돌이 어딨지? 아, 돌도 좀 표시됐으면 좋겠다. 여기였고. 돌. 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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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흠. 돌. 여기 없으니까 빼. 여기 있나? 여기 있다. 이것도 일단 빼. 아예. 있나? 바로 이쪽으로 올 것 같은데 왠지. 있으면. 있냐? 없네. 또 빼고. 없고. 어, 있다. 아아아아. 에이. 있음? 없고. 아, 저 끝머리에 뭐가 보이네. 아아아. 여기 있다, 여기. 어? 오. 독특한 기호가 되게 진 돌. 뭐 어쩌라고요, 그래서? 뭐 있나? 아. 설마? 이 모양대로. 만들. 잠깐만. 캡처를 좀 하자. 좋아. 어디 보자. 일단 다 떼봐. 다 떼보고. 이게 맨 위. 이게 그러니까 저기 팔에서 이어져 나와야 되니까 요게 가운데 요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되고 맨 끝? 애매하게 이어지는데? 이게 맞는데? 아이씨, 뭐기. 내가 저쪽으로 간 다음에 저걸 다른 데로 이동시켜봐. 됐어. 이게 아닌가? 이게 끝자리가 하나씩 더 있구나. 또. 여기에?
이렇게 되면은 오. 그래서 이제 뭐 어디 가고 있었지 내가. 아 저 아저씨한테 가고 있었지. 슈슈슈 자고 계시네. 세상 편하시네. 아저씨 눈 아파. 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바삭. 뭘 이렇게 빠샥거려. 가가가가가 어? 가가가가가갸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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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갸
형은 혼자 살면서 사람 말을 해본 게 너무 오래전이라 거의 까먹었지 뭐야. 어머니는 현명하시지만 말을 잘 하시지 않거든. 여기서 봐서 반갑구나 전령아. 여기까지 온 건 네가 처음이야. 낄낄. 너도 알겠지만 내가 바로 감시자다. 몰랐는디요? 신호를 받았겠지. 어느 숲에서 왔느냐? 저 숲에서 안 왔어요. 그리고 네 동물 동료는 일종의 곤충을 데리고 다니는 게냐? 안녕 작은 친구야. 나도 된단다. 없어 그런 거. 흠, 좀 자세히 보아하니 넌 전령이 아닌 듯 싶구나. 그럼 이 야생 숲을 어떻게 돌파한 거지? 잘. 그렇구나. 혼자서 지하 미로를 통과해서 자연님의 수수께끼를 극복해냈구나. 네 피에 나침반이라도 달린 모양이로구나 꼬마아이야. 널 보니 한 명이 생각나는구나. 내가 어릴 때 바다 건너 한 젊은 여자가 있었지. 우리 할머니 아니야? 아, 신경 쓰지 말거라. 그럴 리는 없지. 오면서 전령들을 보았느냐? 어머니께서 누굴 택하실지 궁금하구나. 예? 아 그래, 네게 있어서 이 의식은 수수께끼일 것 같구나. 전령, 감시나, 묘목, 동물 동료 모두 굉장히 오래된 이야기고 멋진 이야기지. 좀 거쳤구나. 내가 구전되어 내려오는 역사를 말해줄 테니 말이다. 늙은이 장단에 좀 맞춰다오. 몇십 년 동안 아무랑도 얘기를 안 했거든. 그래요? 어머니 나무께서 천년의 성장을 마칠 때 당대 감시자는 반드시 어머니의 나무를 재워야만 하지. 자연님의 불꽃을 이용해서 말이다. 어머니 나무가 가진 생명의 정수는 숲 전체를 뒤덮고 새로운 천년의 성장을 촉진시킨단다. 뭔 소리지? 아, 반갑구나. 황무지의 전령 니앱, 그리고 독수리. 멀리 여행했다. 묘목을 가져왔다. 내가 감시자가 될 것이다. 그래, 반갑구나. 어서 와라. 지금 이야기 좀 하고 있어서 말이지. 가서 어머니 옆에 기다리고 있으면 금방 내 가마. 어머니가 불타는 연기는 전령을 보내는 숲의 부족들에게 신호로서 사용되지. 각자 마을에서 묘목을 들고 오면서 말이다. 전령이 어머니에 도착하고 자신의 묘목을 심으면 그 전령은 87년짜리 자연님의 예? 87이요? 아, 전령이 더 오는구나. 안녕하세요 감시자님. 그리고 너도 반갑구만. 여기서 만나는 게 놀랍진 않네. 붉은 나무 숲의 레카드입니다. 우리 여우 친구와 저는 의식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장록수의 초염에, 그리고 우리 곰도 어머니의 품 안에서 만나게 되니 정말 영광입니다. 벌써부터 아늑해요. 어서 들어와 전령들아. 그리고 숲의 동물들아. 어머니 앞에 모여있으려면 여기 우리 친구한테 우리 전통에 대해 설명해주는 것도 거의 다 끝나가거든. 묘목을 신고 난 뒤 어머니는 그중 새로이 자를 몸을 고르시지. 그 묘목을 들고 온 전령은 새로운 감시자가 되며 그 전령의 부족은 어머니가 다시 자라는 동안 어머니를 지키는 거야. 감시자가 늙으면 그 부족에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자리를 이어받지. 그러면 늙은 감시자는 집에 돌아가고 여생을 마을에서 보내는 거야. 네가 예측했듯이 내가 이번 대회 마지막 감시자란다. 그리고 마을로 돌아갈 예정이지. 아직도 고향에서 구운 바나나를 만드는지 궁금한데. 아, 우리 마지막 전령이구나. 구운 바나나 얘기하는 시간에 딱 맞춰. 아니, 내 말은 의식에 딱 맞춰왔어. 휴, 첩은 기지맥지하네요. 하지만 첩은 면목을 가지고 있어요. 원본 면목이 분명해요. 에헴, 침엽수님의 첩이 왔습니다. 첩은 이번 감시자로 선택되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착한 즐겁죠. 자연님이 있어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안녕, 소용없는 정령아. 안녕. 모두 여기 왔으니 어머니를 깨울 시간이로구나. 모이자. 오, 무슨 이야기랄까. 어머니 깨어나실 시간입니다.
당신의 아이들이 붉은 나무, 황무지, 상록수, 침엽수 같은 머나무 숲에가 여행을 왔습니다. 그리고 저 감시자는 쉴 준비가 되었습니다. 우리 여기 모였습니다. 그대 환생을 위해. 전형 등 묘목을 심어 너희 숲에서 가져온 가장 아름답고 씨알 굵은 나무로 말이야. 묘목을 심고 어머니를 잠에서 깨우자구나. 요거 이거 저거 그리고 이것 오 자라난다. 내가 준 씨앗이 선택되나? 유령 같은 미지로군. 신기한 새 면목으로다. 어머니의 선택은 명확하시다. 전형들 다음 감시자는 침역스님의 첩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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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뭐라고? 다들 놀랐어. 어떻게 생각하니? 작은 나무야. 조금 더 커진 것 같아. 매우 빠르게 자라는 작은 나무. 첩은 지금 너무 혼란스럽다. 왜 첩이 감시자가 된 거지? 첩은 감시하는데 재능이 없는데 네가 첩에게 준 묘목 때문인 것 같아. 그 특별한 묘목 말이야. 첩은 특별하지 않아. 첩은 집에 가고 싶은데. 좋아 좋아. 의식이 성공했다. 어머니께서 첩의 묘목을 선택하셨다. 그렇게 첩이 다음 감시자가 되었다. 준비된 것 같지 않지만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최선을 아시지. 선택받는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첩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어머니께서는 급하시지 않도다. 우리 함께 의식에 참여해줘서 고맙구나. 다른 정령들에게 작별 인사하면 내가 나가는 길 알려주마. 호호호. 솔직히 우리가 선택 안 된 게 조금 아닌데 되긴 해. 우린 탐험을 좋아했거든. 한 곳에 머무는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 어머니께서는 그걸 다 알고 계셨을 것 같다. 정말 현명하시다니까. 기분 좋아 보이는데? 뭐 좋아. 선택되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숲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시지. 우린 첩이 도움을 필요로 할 경우에 대비해 여기 좀 더 있을 거야. 이상한 선택이다. 첩이라니. 하지만 존중한다. 어머니는 하늘보다 높게 자라실 거다. 보고 싶다. 뾰이. 다른 정령들이 여기 좀 더 머물 것 같구나. 첩을 좀 가르친 후에 집으로 떠나야지. 내가 자연님 바깥으로 나가는 길을 가르쳐주랴? 그래요. 좋아, 따라오너라. 첩 함께하자. 이게 네 첫 번째 첩이란다. 감시자는 나무의 언어를 배워야 한단다. 잘 보렴으나 첩. 바스락 바스락 바스락. 오, 숲이 오늘 네게 은혜를 베푸는구나. 자, 이 토큰을 바꿔라. 오, 네가 여기로 오는 것은 운명이었던 것 같구나. 그리고 이걸 가지고 있으면 자연님에서 결코 길을 잃는 일이 없을 거란다. 네가 함께 해줘서 고맙다. 그리고 첩이 잃어버린 묘목을 대체해줘서 고맙구나. 감시자를 속일 순 없지. 첩, 너도 언젠간 알게 될 거다. 어머니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직도 널 고르신단다. 걱정 말거라. 가려무나 꼬마야. 분명 우린 곳 다시 볼까 한다. 네 할머니께 안부 전해주렴. 조심히 여행해. 그리고 첩을 위해 기도해줘. 그래. 오, 저긴가 봐. 오, 3장 완료했네요. 즐겁다. 강이다. 오, 건물이다. 오, 작은 지도 제작자. 자연님으로부터 나온 후 작은 지도 제작자는 나무 사이에 숨겨진 수상한 건물에 이르렀다. 어? 소년은 호기심을 따라 안으로 들어가갔고 눈에 보이는 첫 번째 책을 집어들었다. 바로 그때 이야기꾼이 들어왔다. 오! 아, 망할 책이 거기 있었구만. 종이 찾아다녔네. 좋은 책이지 안 그래? 너무 흥미로워서 내려놓지를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책을 내려놓으니 어디다가 그 책을 뒀는지 모르겠는 거야.
유령 백합, 곰의 폼, 방귀 끼는 향, 정말 멋진 모음이야. 어? 내 이야기인데? 확실히 넌 보는 눈이 있어. 이야기 우두막이 온 걸 환영한다. 여기는 찾기 어려운 곳이지. 지식을 찾는 사람이야만 해. 나는 이야기꾼이다. 그리고 이 독특한 도서관을 관리하지. 예약계 마음에 들게다. 우리 이야기는 항상 바뀌고 있거든. 사실 최근엔 더 빠르게 바뀌더라고. 난 책을 분류하던 중이었지. 그런데 이 낡은 뼈머니가 휴식을 좀 달라 하더라고.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여주마. 뭔데요? 여기가 오두막의 사막실이란다? 디저트실이랑 헷갈리면 안 돼. 아쉽게도 그건 아직 건설 중이거든. 내가 말한 것처럼 각 방에는 세상의 특정 지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담고 있지. 최근에 이 방에서 좋은 책 하나를 찾아 읽고 있었어. 할머니 하나가 소녀를 사막에서 찾는 내용이었는데. 오? 괜찮지? 안 그래? 선물이 참 좋아. 책을 내려놓으니 그 할머니가 좀 힘이 빠진 것 같더구나. 오? 배움에 대한 네 열정이 보이는구나. 호기심에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야. 그럼 가보렴. 이런 책들을 찾아봐. 난 작문실에 있으마. 내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거라. 오. 사막을 찾으며. 사막은 가혹한 곳이었지만 그런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유목민들의 고향이었다. 움직이는 모래와 살아있는 것처럼 식물과 움직이는 모래는 살아있는 것처럼 식물과 동물들을 현혹했다. 그러한 혼돈 속에서 주름이 자글자글한 노파 하나가 소녀를 찾아다녔다. 소녀 노파는 폭풍에 갈라섰으며서 다시 만나길 고대하고 있다. 우리 할머니야? 아니. 눈이 닿는 곳 어디든 모래가 가득했다. 모래를 피할 수 없었다. 모래는 책 마디마디 피부 위로 그리고 샌드위치 속에도 가득했다. 모래폭풍이 가장 맹렬했을 때 모든 야행지가 모래에 파묻혔다. 초원과 다른 지역으로 돌아가는 길은 모래바람이 젖었다. 이런 길들은 용감한 무언가들에 혹은 길을 잃은 방랑자들에 의해 다시 발견된 것이다. 내가 가는 길도 사라진다는 뜻인가? 하늘의 관찰자들은 세상을 다스리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맡는다. 땅을 기록하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잊혀진 변화를 적어둔다. 이들은 비공정으로 여행하며 조용히 하늘 끝에서 아래를 관찰하고 땅 위에 사람들을 건드리는 경우가 적다. 이들의 항해 능력은 피할 데가 없으며 소녀들로부터 물려받은 지식이다. 간단히 말해 이들은 지도 제작자다. 직업으로든 천성으로든. 어? 저기 자동을 누르고 있었네? 요건? 숲속 깊숙이 아무도 기억 못하는 구석에 이야기의 오두막이 있었다. 이 특별한 건물은 찾으려 하면 찾기 어렵지만 그건 마음을 먹지 않으면 찾기 쉬운 곳이다. 이곳은 엄청난 책들이 담겨있는 도서관이며 이야기꾼이 감독하고 목록을 만든다. 이 신비로운 책들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끝없이 새로 써지며 세상의 이야기와 문을 담는다. 이 건물은 그 자체만으로도 건축학적 경이이며 믿을 수 없게 단순해 보이는 외관 속에 복잡한 내부를 숨기고 있다. 어서 와라. 장문실에 온 걸 환영한다. 네 모든 이야기가 여기서 만들어지지. 나도 어떻게인지 모르지만. 입으로 숨기는 것도 아니야. 나도 이 이유를 모르지. 아무도 몰라. 저쪽에 모시가 책을 찍었는지 언제부터 그렸는지는 나도 몰라. 내 직업은 이야기를 보는 거야. 그거면 충분하지. 이야기 오두막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여기서 알아보도록 할머나. 여기가 내가 좋아하는 다른 것들도 보관해 두곤 하지. 끝났네. 예. 이것도 설마? 나 어디 간 거야? 식물을 영리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자신의 삶을 끝없이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고무 식물을 혼합해 새로운 종류의 신발을 발명했다. 오. 자신을 신을 수 있는 용감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초원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 오두막 2번 지하실에서 말이다. 2번 지하실?
유목민들 초원의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3세대마다 이주. 황무지로 이동, 씨앗과 함께 고대의 관계 농법 사용. 아, 아까 만난 사람인가 봐. 잘 자란 줄린 양아? 붉은 악마 리엔 동종? 강가 스타일. 신 감자 발라드 미녀. 이게 뭐야? 지하로 가야 되나 보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 아, 회전은 안 되네. 아. 아. 2층이 되고 지하 1층을 만들라는 뜻이. 그럼 지하 1층을 만들었어. 한도 끝도 없이 넓어지는 거야. 오. 오. 자, 1층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 가운데 문은 뭐지? 입구? 자, 1층. 2번 지하실. 지하 1층. 지하 2층으로 만들어야 되나 그럼? 어? 있다. 오, 내가 신으면 안 돼? 가자. 오. 아니, 할아버지. 멋진 신발이구나. 처음 봤을 땐 몰라봤어. 어디로든 널 데려가 줄 수 있는 것 같구나. 어디로 가 나가고 그 신발 신고 어디서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구만. 아, 그래, 나가라는 뜻이구만 이거. 오! 멋진 새 신발을 얻자 적은 지도자의 숙자는 자신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깨달았다. 소녀는 강을 건너 사막으로 가기 위해 밖으로 향해 했다. 자신의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으리라 믿고 있는 곳으로. 사막으로 가란 뜻이군. 어딘데요? 거기가 어딘데요? 아, 저기 있다. 저기 저기를 어떻게 가지? 근데? 강이 있는데? 일단 저쪽으로 내려가 봐. 야, 지나갈 수 있네. 초원으로 가는 길, 초원으로 돌아갈까? 초원으로 갈 수 있다고? 사막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가봐. 가보면 뭔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잘 들었었구만. 네가 사라졌을 때 모두 걱정했었다고. 유령백합이 무슨 일이 생긴지 봤어? 아니. 아, 그래, 그렇구나. 몽카르가 이 얘기를 들으면 슬퍼할 텐데 아직도 희망을 부여잡고 있거든. 그래도 모두 네가 돌아온 걸 알면 반가워할 거야. 그런데 네 눈을 봐서 알게 된 건데 말이야. 지금 일주일 비밀 임무 같은 걸 수행 중인 거야? 에? 모래투성인 곳을 찾고 있다고?
그런 장소는 잘 모르는데, 하지만 양치기 모가 가끔 모래로 뒤덮인 집으로 돌아간다고 들었어. 오, 그럼 양치기 모한테 물어봐야 되나? 어딨냐 걔? 거기서 뭐 하세요? 봤다고 말해다오 꼬마야. 유령 백합 봤다고 말해줘. 못 봤어. 안 돼. 미안하구나. 그 백합이 나타났을 때 얼마나 신이 났던지. 그리고 네가 직후에 사라지자마자 난 네가 백합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뭐 다시 자라긴 하겠지. 언젠가는 큰 나무가 돼서 나타날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 빨라졌다. 이 띨데이 소리 너무 좋은데? 뭐는 근데 어딨냐? 여기 있나? 뭐야, 어딨니? 얘를 보면 됐었는데. 여기다 두고 대충 내려가자. 어차피 빨라졌으니까. 우후후후후후. 예, 일어나봐. 야, 어, 와, 내 양, 내 양 못 봤어? 근처 있잖아. 잠깐, 양다역 있잖아. 왜 날 깨운 거야? 뭐 그 사막 찾고 있어. 모래는 어디서 찾냐고? 아빠한테 말하지 마. 나도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가끔 깨어나면 모래투성이긴 해. 어쩌면 내가 자고 있을 때 보여줄 수 있을지도 몰라. 지금 완전히 잠에서 깨긴 했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날 골아떨어지게 할 수 있는 식물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식물 전문가가 아니라서. 찾으라고? 그럼 식물 전문가한테 가야 되지. 식물 전문가? 이 사람. 잠깐만. 이거를 떼, 이걸, 아이씨. 이거를 떼고, 여기다 붙이고. 식물 전문가는 이 사람이긴 한데. 이 근처에 있지 않을까? 선생은 언제나 답을 알고 있지. 아, 선생님한테 가보는 뜻이구만. 선생님. 여기 계신 거 봤어요. 또 봐서 반갑구나. 오, 그거 새 신발이니? 예, 신발 한번 빠르게도 바꾸는구나. 그런데 그렇게 뛰어다니려면 피곤하지 싶네. 애들아, 밤에 친구들을 잘자게 해줄 수 있는 식물이 뭐였죠? 자요. 경쟁이 아니야. 모두 말하면 또 돼. 아이들이 각기 뭔가 말하고 싶어하는 것 같아. 식물을 채취하면 솥에 넣도록 해. 오, 감사해요. 나야, 꾸벅데이지. 이 돼지는 천천히 끄덕이며 주변에 모든 사람을 피곤하게 만들어. 원형 길가의 주변에서 많이 나. 나야, 수면줄기. 그 식물의 부드러운 향기는 사람들을 졸리게 만들어. 이 식물은 노란 이슬이가 자라는 밭의 중심에서 자라. 나야, 속삭임 풀. 바람이 그 풀을 스쳐가면 마치 사람들이 전체로 피우 하며 자는 소리가 나. 강 입구에서 그 풀을 봤어. 꾸벅데이지. 어? 가서 찾아줬니? 야, 얘들 다 말 걸어봐. 투야, 강 있고 길을 동그랗게 만들어? 오키도키? 요 근처에서 난다는데? 이거랑 강이랑 바다랑 만나는 뭐 시계기? 이거 어떻게 만나게 해요? 놓고 오 요거다. 예, 뭐라고 했니 너? 강 입구의 속삭임 풀.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 바로 옆. 강과 바다가 만나는 바로 옆? 강과
바다가 맞나? 강과 바다가 맞나? 그럼 바다를 만들어 일단. 강과 바다가 만나는 바로 옆? 어! 만들어졌다. 가자. 아. 오. 어디지? 여기 아니었나? 어, 여기 있다. 모았다, 모았다. 뛰는 거 귀엽다. 애들이 참 식물에 대해서 박학다식하구나. 정말 장수워. 하나씩 시험해봐야 돼? 자, 어디다 둬야 돼 이거. 에헤이 거참. 됐다. 가자 가자. 자. 꽃, 나 양들을 위한 꽃이야? 정말 고마워. 더 많은 꽃을? 넌 정말 친절해. 하나 더. 어? 몽유병이 있니? 휴. 야, 찾아서 해라 배야. 여긴가 봐. 오, 사막이다. 오, 사막. 사막을 보면서 카토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봐요. 안녕.